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겉바속촉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줄임말 중에 하나인데 주로 먹는 음식들 중에 이러한 매력을 가진 음식들이 더 특별히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겉바속촉, 어떤 줄임말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겉바속촉 이라는 단어를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에 줄임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불어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고구마로 끼니를 좀 채우고 있는데 아내가 만들어주는 이 군고구마가 겉바속촉의 매력이 아주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서요, 껍질을 벗겨낸 뒤에 에어프라이어에 200도로 맞춰서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를 구워주면 겉표면은 바삭한 쿠키처럼 단단해지고 그 속은 삶은 고구마처럼 이 촉촉한 그런 것이 좀 남아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단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겉바속촉은 구워서 요리하는 음식이나 혹은 튀김이나 빵과 같은 음식들의 맛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음식의 겉과 속이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맛있는, 그 맛이 지닌 매력이 더 커진다는 의미를 뜻하는 긍정적인 칭찬의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서로 다른 속성,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움으로 인해서 아주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바속촉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조화롭고 더 맛있고 더 멋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 마음은 속에 있는 모습은 계속해서 새로운 죄악들이 새롭게 샘솟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세아서 7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이어지면서 시작되고 있죠.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이어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 서두로 7장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고자 할 때마다, 역사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이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본문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비록 언약의 자손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이 행태를 가만히 두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벌을 내려야 하나,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어야 하나, 벌을 내려야 하나, 이 짧은 고민의 순간에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아 그래 이들을 용서하자라고 결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그 순간에 다시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에 새로운 죄들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래 한 번 더 용서해 주자라는 그 결정,
그 짧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새로운 죄악들, 그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죄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죄악된 행실의 연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을 내리시는 그 짧은 순간에 더 많은 더 새로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속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죄들을 계속해서 짓는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어느 지역, 어떤 사람, 어떤 가문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다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어느 하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고 너무나도 편안해져 버리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의 이 모습,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아 이게 잘못된 길입니다,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죄를 짓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그 민족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이 분리를 두려워해야 했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개념조차 불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왕을 섬기는 자들로서 왕에게 속한 백성들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중 특히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으로부터 10개의 지파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아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이후 약 21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 내에는 9개의 왕조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1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7명은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살해당했는데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왕권 쟁탈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새 왕이 즉위하면 다른 이들은 그 왕을 섬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해치고 죽이고 어떻게든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 탈취하려는 모습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를 잡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가늠하는 자 같고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워진 왕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왕을 죽이거나 끌어내어 그 자리를 차지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보다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들 자신의 욕망과 야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망가지고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으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병은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처럼 먹을 수 있는 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화덕에다가 빵을 굽는다고 한다면 좋은 재료를 잘 반죽해서 잘 배분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앞뒷면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뒤집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반죽을, 이 빵을 적절한 때에 뒤집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화덕에 익혀진 면, 화덕에 붙어있는 이 면은 다 타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이 화덕에 붙어있지 않는 반대쪽 면은요, 오히려 익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먹을 수 없는 빵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고 앗수르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느 곳에 가야 자신의 둥지를 틀고 자신의 안전한 곳을 만들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 그 뒤집지 않은 전병, 이와 같은 비유의 주제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잃어버린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여러 가지 차원으로 주변 나라들과 섞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혼합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전히 성실했고, 그래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어떤 동맹을 맺거나 그들의 속국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안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모든 문화를 다 개방하여서 이방 나라들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점점 흐려졌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를 유지하고 이어가야 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술 작품들, 미술 작품들, 고전적 화가들의 그림들과 조각가들의 조각상들의 가치가 높게 매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이 더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들과 차별화된 그 작품들만의 고유한 특징, 매력,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작가의 의도와 생각이 잘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과 어떤 그런 예술적인 문화가 잘 결합되어서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가 오늘날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 이유가 단지 잘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일까요? 사람마다 그 예술에 대한 인식하는 어떤 수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 사람, 더 잘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들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점들이 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오늘날 천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단지 액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림의 의미를 뛰어넘어 이들의 작품 속에는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 차별화된, 무엇인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가치, 이만한 값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더 예쁜 그림,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정도의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빈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술 작품, 반 고흐의 어떤 삶이 담겨져 있는, 그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더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어떠한 가격이 매겨지는 그런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비록 가장 작은 족속, 가장 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은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의 모습을 따라해서 그들이 가진 강력한 군사력, 그들이 가진 문화, 그들이 가진 힘을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들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더 작고 더 적은 민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올라가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 스스로 이 가치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작품을 훼손하고 남들과 동일한 다른 이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따라가고 그 시대가 추구하는, 그 시대가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려 했으나 그들이 내 손을 뿌리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죠. 영토도 좁고 인구도 적고 그들이 중동의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서 지금 본문에 있는 호세아 시대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무기들을 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서입니까? 내가 다른 이들보다 돈이 더 많아서입니까? 내가 다른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 없었고, 세상적인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떠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자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함께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새 힘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이 바로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수능시험 이 시간표에 맞추어 8시 30분부터 우리 둔촌 성전에서 한나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서울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도 이 기도회 시간들이 계속해서 중계될 것입니다. 이 기도회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